주말 등장, 홈쇼핑이나 쿠팡 같은 이커머스 쇼핑몰을 보다 보면 매진 임박이나 품절 임박 같은 말을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매진인 걸까? 품절 임박, 재고 수량 한계같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강요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과거엔 단순 마케팅 멘트로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요즘엔 진짜로 매진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거든.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허위 과장 광고를 엄격하게 제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홈쇼핑은 매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시점이 전체 수량의 80% 이상이 팔렸을 때란 말이야.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매진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다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요즘엔 특별 편성 방송이라거나 사은품이 엄청나다면서 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 하지만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 않은 이커머스 시장에선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 실제로 재고가 한 개 남았다길래 덥석 지르고 봤더니 버젓이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이뿐만 아니라 처음엔 할인가를 보여주다가 실제 결제했던 그 금액이 아니라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월 정액제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도 다크 패턴에 포함되고, 이러한 다크 패턴 규제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의 철퇴를 맞게 될 예정이야. 사실 제일 짜증나는 건 월 정액제 탈퇴하려는데 꽁꽁 숨겨두거나 탈퇴 못하게 붙잡는